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방십자인대 파열입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아직까지 영상을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근육이에요. 근육의 재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예요. 허벅지 근육하면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근육이 있거든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대퇴사두근, 그리고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을 햄스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후방십자인대는 우리가 재건술을 하잖아요. 뒤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퇴골이 이렇게 있고 경골이 이렇게 있으면 재건술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인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뒤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뒤쪽에 있죠? 그 뒤쪽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햄스트링. 어떤 근육이 더 중요할까요? 왜냐면 후방십자인대는 항상 문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뒤로 밀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후방이완이 생기는데 후방이완을 막는 근육은 어떤 걸까요? 라는 거거든요. 요 내용 오늘은 양진상 실장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율이죠. 막연하게 그냥 한쪽 근육만 계속 발전시키면 안 되겠죠. 조화로운 비율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조화롭게 후방이완을 막고 하는 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전방도 마찬가지고 후방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양 실장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선수전병원 장진성 실장입니다. 오늘은 후방 십자인대 재활에서 근육 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무릎 구조를 단면으로 옆에서 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대퇴골, 허벅지뼈가 있고 밑으로는 경골, 정강이뼈, 앞쪽에 슬개골, 무릎 뚜껑뼈가 있습니다. 이 뼈들을 조금 더 안정적이게 잡아줄 수 있는 구조물이 바로 인대가 되겠습니다. 이 인대는 전방 십자인대가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가 전방보다 조금 더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에 의해서 경골이 뒤쪽으로 빠질 때 좀 더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인대가 꽉 잡고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는 구조물은 이 근육, 앞쪽으로는 대퇴사두 근육, 이 힘 부위는 힘줄입니다. 뒤쪽으로는 햄스트링, 대퇴이두, 그 다음에 다른 근육들하고 같이 이루어서 햄스트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방 십자인대에서 조금 더 튼튼해야 되는 근육이 어떤 건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무릎에서 뭐 더 중요한 근육은 없지만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을 당했다면 뒤쪽으로 덜 밀리게 코드 앞쪽에 있는 그 대퇴사두 근육을 좀 더 강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근육만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원래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최적의 비율이 3대 2 정도의 근육인데 쉽게 말해서 허리에서 복근하고 배근의 근력이 1대 1로 정해져 있는데 이 비율이 깨지면 허리에 통증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근육의 비율이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앞쪽에 이제 근육이 100점이라고 하면 뒤쪽 근육은 최소 한 60에서 뭐 한 70까지 뒤쪽 근육이 받쳐줘야지만 이 비율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고, 비율이 깨진다면, 불균형이 온다면 관절에 스트레스가 올 수 있겠습니다. 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이 50점으로 이제 떨어진다면 근육이 역할을 못 해줍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앞쪽에 근육이 너무 강하다 보면 또 전방 십자인대가 좀 안 좋을 수 있는, 관절에 스트레스가 올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만 무릎에 안정성을 좀 줄 수 있고 손상을 좀 피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런 근육의 비율을 어떻게 아느냐? 객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등속성 장비를 통해서 무릎에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근력의 비율이라든지 내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한번 내 다리의 점수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 실장 좋은 이야기 잘 들었어요. 후방십자인대 파열에서는 역시 조화가 중요하다 그러죠.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이 3대2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잘 알게 됐어요. 하지만
후방시전 대파에서는 햄스트링이 너무 초반에 강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뒤로 밀리겠죠. 뒤로 밀리기 때문에 초반에는 과하게 햄스트링 운동을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대퇴사두근이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어떤 부분이에요? 대퇴사두근 강화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에서도 마찬가지죠. 수술하고 남은 중요한 것이 뭐죠? 대퇴사두근. 후방십자인대 파열에서도 수술하고 남은 중요한 것이 대퇴사두근.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퇴사두근을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후방십자인대가 뒤로 밀리는 것도 맞고 근육도 많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통증들이 안 생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